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바다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해상에 기상청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동해 먼 바다는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으로는 너울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잠잠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상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곳곳으로 파도까지 높게 일겠고요. 쌩쌩 부는 찬 공기에 인천 부근 해상은 수온이 1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 먼저 보시죠. 바다가 높은 물결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람은 초속 12m 내외로 불겠는데요. 따라서 해상 활동하시는 것은 위험하겠습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해상 활동하신다면 센바람을 조심하셔야겠고요. 먼 바다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모슬포 조해 관측소입니다. 맑은 하늘이 그리워질 만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바다도 상황이 좋지 않겠는데요. 2m 안팎의 높은 물결과 우산을 받치고 있기 어려울 정도의 된바람이 예상됩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당분간 조차가 커지겠고요.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 안흥 보시면 오전 10시 40분경 약 40cm까지 바닷물이 빠지겠고요. 이후 오후 4시 50분경 약 630cm로 고조 발생하면서 앞선 저조대와 해수면 높이 차가 590cm가량으로 일 최대 조차가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 조류 정보입니다.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지 중 한 곳인 여수 해만에서 자세히 보시죠. 새벽에 두 차례 최강 유속이 나타난 뒤 오후에 두 차례 더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2시 10분경 0.9노트 세기 남남동 방향으로 흐르겠고요. 오후 7시 33분경에는 0.6노트 세기 북북서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